먼저 미래 산업으로서의 곤충, 곤충 산업.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미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참여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좀 더 이론적인 것, 또 어떻게 내가 홍보를 해서 유통을 할 것인가, 소득 창출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일 수도 있고, 또 네트워킹을 좀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도 오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 곤충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매개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소득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나름 이렇게 좀 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 정해지지 못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강의하면서 웬만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아,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해드리지만 이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곤충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진 배경이 뭐 여러분이 아시우다시피 미래 식량이다, 뭐 미래 산업이다, 융복합 산업이다, 여러 가지 산업 쪽에 분류가 되어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또 보고 오셨듯이 미래 산업인 것만은 이제 분명하다 저 생각합니다. 또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우리 시흥시에서 곤충 산업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또 제가 열심히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 또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 개인 기업도 또 저 개인도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우리 시흥시 곤충산업도 성장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국가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식량이래. 이 미래 식량을 내 손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진짜 차후 세대에 식량 먹거리로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더불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요. 곤충은 미래 식량, 뭐 기능성 소재, 영농 농업 자재 등 미래 농업 자원으로서 유망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듯이 50대 50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약 50%가 되고 또 미래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약 50%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건 제 기준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듯이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아, 될 것이야. 뭔가 기대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아니면 우리 국내에 있는 자원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이 작고 모자라다 하더라도 내가 잘 개발하면 정말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정말 내가 기대하면서 풀어갈 때 좋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붙잡고 가는 이유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앞에 서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적에는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설 수가 없겠지요. 내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대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대치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강원도에 가서 나름 일을 하고 오늘 아침에 강원도신 데로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왕에 오셨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뭔가 찾으시면 그걸 잘 붙잡으시고 앞으로 가신다 생각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곤충이 작년도 올 연초부터 이제 도시 농업의 이제 범주에 이제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곤충 산업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어쩌면 도시 농업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기 전서부터 있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렇게 도시 농업이 활성화되어지기까지는 물론 많은 농업인들이 또 속된 말은 농사꾼들이 애를 쓴 결과입니다만은 이제 곤충 산업 범주보다 도시 농업 범주가 더 커졌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서울시도 뭐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이 붐을 이루고 있죠. 그 가운데 곤충산업도 같이 그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전에 곤충이 분류되어지기까지 보시게 되면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와 더불어서 육성법이 제정했을 적에는 기타 곤충, 기타 축산 쪽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업에 분류됐죠. 농업에 분류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활발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기대하는 바도 커지게 되고 그 범주가 좀 넓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곤충을 생산할 거야, 사육을 해서 유통을 할 거야 이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농업과 더불어서 융복합산업까지 한다라고 하면 미래 직업군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수업할 적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로만 소개하지는 않고요. 지금 뭐 융복합산업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미래 먹거리는 이미 다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아이들도 알고 있고 성인들 다 알고 있듯이 농사꾼에서 이미 뭐 2차 가공하시는 분들, 6차 산업을 이루시는 분들, 또 소재 곤충을 활용한 뭐 미래 융복합산업 쪽에 또 과학, IT 쪽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전 산업 쪽에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래 농업으로 유망받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곤충산업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자연에 서식하고 있는 애들을 실내로 데려다가 실내에서 사육을 하고 실내에서 내 손길을 통해서 잘 키워서 이것을 제3자한테 유통을 함으로 소득이 창출되어진다. 그래서 곤충을 매개로 한 산업이다. 곤충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곤충이 사실은 이제 모르시는 과정 가운데는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키우기가 까다롭다, 어렵다, 힘들다, 복잡하다, 두려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뭐 질병에서 하루아침에 폐사하거나 어떤 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폐사하는 그런 이해는 없습니다. 물론 질병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질병이 한번 오염됐을 때 치료는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 한다라고 하면 특히 뭐 특별한 염려 안 하셔도 관계없다. 외부 환경을 걔들 좋아하듯이 외부 환경을 맞춰주면 어쨌든 실내 사육에서도 문제없다 정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곤충산업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제 저나 저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듯이 실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노동력도 아주 심하게 다른 농업과 같이 그렇게 많이 손길 가거나 힘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할 적에는 힘들 때도 있죠. 마냥 편하게 걔를 스스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손길이 필요하고 걔네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와 마찬가지 먹거리가 되어져야, 먹이를 줘야 먹고 자라고 또 환경이 맞아야 잘 성장하고 잘 성장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또 생산량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잖아요. 내가 뭐 곤충 한 쌍을 키웠을 때 이 한 쌍이 정말로 자연에서 서식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산란하듯이 실내에서 내 손길 통해서 자랄 적에도 자연 버금가는 산란수가 생산량이 나와줘야 이게 소득과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신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곤충의 유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다음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이죠. 그때 이제 곤충 오디세이를 통해서 더 일반적인 이제 그 현황들을 이제 말씀을 또 우리 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이 곤충 산업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약 1600 농가들이 어쩌면 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도 아니고요. 다른 분이 하시는 방법이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하고 다른 방법인 것이지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어느 분하고 멘토를 정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종자곤충을 사오고 그분을 통해서 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서 내 것으로 승화시켜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득 창출을 이룰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흥이기 때문에 시흥에서 종자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흥 사람이 멘토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이 앞에서 강의했다고 저한테 멘토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고 잘 만나셔서 준비하시고 이루시게 되면 그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곤충산업의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곤충산업이죠. 자, 농식품 영역이 있고 체험 영역이 있고 융복합 영역이 있고 또 그 뒤에 또 다른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농식품 영역에서는 식용곤충, 사료곤충,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식용곤충은 어쨌든 최근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해드렸듯이 흰점박이 꽃무지의 애벌레 유충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통칭해서 말씀하셨던 군뱅이 요겁니다. 이 군뱅이가 이제 사실은 우리 그 간기능 개선제, 간기능 보호제, 우리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이제 보조제로 요즘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약 1,600개 정도의 농가숲 가운데 약 1,200개가 이쪽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또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이 다 이쪽에 군뱅이 쪽에 식용 쪽, 약용 쪽에 다 진입하셨는데 물론 전문적으로 한 아이템만 정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들, 뭐 학습 애완곤충이다, 사료용이다,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제가 또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사료곤충,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손자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키우는 애완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기니피그가 됐든지 고슴도치가 됐든지 뭐 파충류 쪽에 이런 것들을 기르는데 주는 밀웜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갈색 거저리의 유충, 갈색 거저리의 애벌레를 보고 밀웜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들이 사실 사료곤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사료곤충으로 활용되어지던 것들이 식용곤충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죠. 사료곤충으로 일반적으로 키우고 있을 때는 그냥 통칭해서 밀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농식품 영역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 밀웜이 이제 식용화됐죠. 식용으로 일반 가공 허가를 내주면서부터 애칭을 줬습니다. 이것을 고소애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죠. 왜냐하면 얘가 볶아서 먹어보면 건조해서 먹어보면 상당히 고소하거든요. 바다에 나는 새우 버금가게 고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소애라고 이름을 이제 명칭을 바꿔줬습니다. 이것이 사료곤충이면서 우리 사람들이 식용곤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한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상당히 호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농가에서 이걸 생산하다 보니까 조금 좀 난해한 거예요.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작업하는 과정들이 좀 3D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는데 좀 먼지도 많이 나고 손이 좀 많이 가고 반면에 부가가치가 그리 높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대량으로 생산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비시장이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포화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미 중국을 통해서 옛날이 아니라 약 한 20년 전서부터 수입이 돼서 들어왔었거든요. 현재도 나중에 이제 다른 강사님들 차트를 통해서 이제
국내 곤충 산업의 현황 포지션을 보게 되면 사료곤충 시장의 포지션이 몇 프로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가운데 소득 규모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미 중국에서 들어왔던 그 건조된 곤충들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단가를 저희들이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키우는 방법과 저희 나라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키우는 방법과 다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키울 적에는 아주 쉽게 키웁니다. 쉽게 키운다는 얘기는 걔네들 먹이 공급이 저희들과 같이 이게 사료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식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고급 사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표현하자고 하면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 이것을 통해서 먹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다 보니까 단가 원가가 좀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싸겠죠. 또 인건비가 우리나라 그 인건비 대비 그쪽이 좀 아직은 낮지요. 매년마다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이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생산할 적에 인건비도 상당히 높잖아요. 대비해서 이런 것 때문에 원가 부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키우는 단가에서 상당히 약 지금도 한 4, 50% 가까이 높다. 50% 이상 높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곤충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이야기하기를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고 진흥청에서도 그렇고 3년 정도 지나면 아 코스트 맞출 수 있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를 지금도 못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생산을 대량으로 했지만 판로도 안 나오고 판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단가를 못 맞추니까 그 유통 쪽에서 매입을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하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식품 쪽으로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용곤충으로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블랙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곤충 벌레를 어떻게 먹어 발로 밟던 것을 어떻게 입에 집어넣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소비계층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에 같이 첨가해서 모든 음식에 다 첨가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더디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단가도 3년 전만 하더라도 1kg 생산하게 되면 1kg 유통 단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 원이 빠진 14,000원, 1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 맞춘 거죠. 그것도 비싸서 사실 소비자들과 가끔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품을 더 뺀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빼야 되느냐? 14,000원, 15,000원 가운데서 50% 정도 빠져야 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돼야 그 시장이 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들어온 것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그 이하거든요. 그러니 그거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식용으로는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체를 보게 되면 이게 국내 생산인지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된 건지 판가름이 잘 안 되거든요. 정확히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조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사료곤충을 사다가 가공을 해서 또 식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냥 사료곤충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 식용곤충 국내 생산용만 가공할 수 있게끔 또 유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개정이 되면서 차츰차츰 까다롭게 가고 있죠. 아마 내년도부터는 내년도에는 식용곤충 생산업체 농가들 시설도 다시 엄격하게 아마 규제가 될 겁니다. 법에서 제정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하우스 내에서 바닥 그냥 뭐 흙바닥에서 하기도 하고 보도블록 깔고 하기도 하고 장판 깔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좀 더 엄격하게 규제를 둬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 개정에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농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데 이런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둬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또 단가에서 이거 낮추는 것도 더 내려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식용곤충 시장이 이제 그렇지만 밀웜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해서 유통할 적에 부가가치가 높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좀 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 농가들이 새로 생기면서 이쪽이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는 이제 이야기들 들었기 때문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한편에서는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억씩 4억씩 투자해서 시설 갖추고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죠. 아, 미래는 분명히 이것이 효자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그렇게 진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소비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정적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시장을 다 잡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틈새가 아직까지 많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내가 생산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또 차츰 이야기해 가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적곤충시장. 천적곤충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래 있었죠.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천적곤충이 뭐냐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잡아먹는 곤충을 보고 천적곤충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에 사실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투자를 많이 해서 천적곤충 생산업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농가에 보급할 때 단가는 저렴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것을 사다가 농업에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설 원예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2010년도부터 지원을 줄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적곤충 업체가 이제 기업이었었죠. 기업. 약 4개 업체가 대형 기업이, 아니 뭐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다 도산해서 다른 데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오기도 하고 몇 개 있는 기업들이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일반 이제 그 소비를 하고 있는 그 원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요청을 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천적곤충 산업도 더 지원을 하고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2차 5개년 목표 가운데 계획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 농가가 천적곤충 산업에 진입하기는 투자비가 너무 크게 들어갑니다. 물론 작게 할 수가 있고 작은 쪽에 이제 진입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천적곤충 산업의 생산에는 우리 개인이 투자해서 풀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화분매개곤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분매개곤충은 이제 그 꽃가루를 옮겨주는 이제 수정벌과 뭐 파리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학교 갔다 오다가 호박꽃에 앉아있는 호박벌 잡아가지고 장난하고 실을 매가지고 날리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개가 쉽게 얘기하면 화분매개곤충입니다. 물론 벌도 활용되어지기도 하고 파리도 활용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진입하시기는 아직은 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정도 아신다라고 하면 요 식사료용 또 천적 화분매개곤충은 대충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영역 가운데 애완용, 교육용, 예술용, 관광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애완학습용 곤충 분야는 이제 그나마 가장 빨리 성장하는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7년도, 8년도, 9년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이제 그 평행선을 이루고 있죠.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뭐 그 출생되어지는 이제 뭐 숫자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그 전에 이 산업에 종사하고 계셨던 분들이 실수 아닌 실수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거기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미 농가들이 아이들이 학습 애완곤충을 한 마리 사가지고 잘 길어서 학습적으로 잘 습득을 하고 배워서 아니면 가지고 놀면서 뭔가 힐링이 되고 새로운 생각을 좀 도출시킬 수 있을 만큼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종자를 잘 주고 잘 기를 수 있게끔 교육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키우면서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했고 또 아이들이 키우면서 일단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아 금방 죽더라. 너 며칠 가지고 놀다 말잖아. 너 며칠 관심 가졌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고만이잖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게 됐고 야 그거 가지고 가면 며칠 있으면 죽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왜 며칠 있으면 죽느냐. 농가들이 당장 팔아먹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왜? 그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면 판매가가 높아야 돼요. 판매가가 높다 보면 판매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대충 해서 넘기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들의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 있는 학습 애완곤충을 사육하시고 유통하시고 체험하시는 분들은 그 틈새에서 나름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용곤충, 사료곤충 쪽에, 약용곤충 쪽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나마 그 산업 분야 쪽보다 학습 애완곤충 시장은 조금 더 활발하다, 혹은 좀 넓다 하는 정도 아시고 다음에 기대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 그 차원에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초등학교 학습 교과 과정 가운데 동물의 한 사리 가운데 곤충 수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 곤충연구회가 우리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 전 학교 3학년 교실 가운데 다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145학급 수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또 그쪽에 들어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길러볼 수 있게끔 기른데 정석대로 가르쳐서 잘 길어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또 아니면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도 뭐 질문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시장이 또 새롭게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학습 애완곤충 쪽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쪽, 관광 쪽. 물론 최근에 와서 뭐 몇 억씩 투자해서 곤충 테마 농원, 뭐 곤충 테마를 중심으로 한 뭐 박물관 아니면 생태관, 생태원, 농원 형태로 해서 준비가 잘 되어지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공공기관에서 준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개인들이 또 준비해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농가들 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곤충 체험학습장이다, 곤충 농장이다, 곤충 생태 농원이다, 뭐 곤충을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물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사실입니다. 뭐 2, 3억씩, 4, 5억씩 그래서 저쪽 뭐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만은 5억을 투자했어도 번듯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준비됐어도 계속해서 야심차게 영업을 하면서 소득이 창출되면 재투자하고 재투자해서 뭔가 완벽하게 갖춰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죠. 물론 시흥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뭔가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런 기대 가지고 준비가 되면 학습 애완곤충을 뛰어넘어서 이제 관광 쪽으로 또 농원 쪽으로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예술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곤충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뭔 자연 소재를 가지고 예술적으로 잘 풀어서 여러 방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곤충이 그렇게
소비 활용되어지고 있지만 그쪽에 곤충이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쪽에도 산업이 이제 발전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 융복합 영역 쪽에서는 뭐 생명공학, 뭐 생체 모방, 그다음에 환경 정화 쪽으로 물론 생명공학 쪽으로 이제 뭐 우리 그 의약품 소재로 또 의료 소재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죠. 이것이 어쩌면 옛날부터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우리 이제 선조들이 하셨던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지금은 뭐 트랙터가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농사를 활용합니다. 농사에 활용합니다만은 그전에는 소를 가지고 쟁기를 걸어서 속에 멍에를 통해서 쟁기로 논을 갈고 써레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내기 하고 갈거지 하고 하다 보면 소 멍에를 맸던데 멍에를 베서 하루 종일 논을 갈고 나면 목이 퉁퉁 부었었잖아요. 그 부은 목을 치료한답시고 뾰족한 쇠꼬챙이에다가 불을 달궈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치료한다고 뚫어서 거기다가 뭐를 했을까요? 거기다가 우리 뒷간이라고 하죠. 뒷간에서 구더기 잡아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럼 구더기가 그 속에 있는 고름, 피고름을 다 빨아먹고 새살이 돋게끔 했던 거 기억이 경험 안 해보셨는가 봐요.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그 뒷간에서 구더기 잡아서 그렇게 붙여서 보게 돼요. 그러면 새살이 빨리 돋습니다. 또 지금은 이미 일본도 그렇고 저희 국내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외부 상처가 깊은 뭐 환자들 같은 경우에 파리 유충을 가지고 또 거머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거든요. 지금 의료 쪽으로 의학 쪽으로 여러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고는 느낍니다. 식용곤충 아까 얘기했던 고소해 가지고 환자식이 개발돼서 연세 의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미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도 이미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생체 모방 역시 마찬가지고요. 환경 정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음식 쓰레기 많습니다. 지금 이제 환경 정화 곤충이라고 해서 동해 등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 충분히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3, 4년 전에 이미 개발 다 되어져 있죠. 특허도 8가지, 9가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도 아직 활성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각 지자체가 처음에 야심차게 음식물 소비하겠다, 이게 처리할 수가 있겠다, 쉽게 하겠다 해서 야심차게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의정부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고 우리 시흥시도 한때는 관심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 폐기물을 적재해 놓았을 때 그때 발생되는 냄새, 찌꺼기에 그 어떤 오염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일반 시민들, 국민들 앞에 보일 수도 없고 또 그 냄새가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어서 한쪽으로만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관계없겠죠. 어느 방향으로 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그 냄새가 우리 주택 쪽으로 옮게 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민가에서 주택가에서 직선 500m 이상 떨어져서 생산하면 가능하다라고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유는 뭐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 갖다 먹여가지고 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그 양 가지고는 모자란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업체들 통해서 살 수 있느냐, 쉽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 한 통을 1톤을 처리하는데 32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음식 폐기물을 갖다가 1톤을 처리하는데 32만 원을 거기 업체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환경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뭐 정확한 정보는 뭐 더 구체적인 정보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요 3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농가에다가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생산을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쉬워지고 걔네들 먹고 난 분변토를 또 2차 우리 분변토를 활용한 이제 거름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또 비용을 주고 생산하게 되면 원가가 다운될 것이고 지금 축산물 대가축 소가축 그 사료를 생산하는데 그 거기에
유통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단가로는 단가를 못 맞추니까 만약에 그렇게 지원해서 한다라고 하면 단가가 많이 다운돼서 지금 어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 한 3,000원, 4,000원 이제 키로당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 단가까지 내릴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법도 개정이 되어지고 있고 양 기관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그 산업이 열린다라고는 정보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에게 접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환경정화곤충에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리 유충입니다. 우리 옛날 뒷간에 있었던 구덕입니다.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요 시장이 이제 준비되어지는데 요것도 사실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정도 규모를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주택가에서 좀 거리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요 시설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투자비가 들어간다 하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곤충산업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친농업, 친환경농산업, 융복합산업, 융합형 산업 이렇게 이제 어쨌든 곤충이라고는 다른 장목 대비 적은 면적에서 고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소개받으셨잖아요. 물론 그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내가 활동을 하고 소득 창출의 방법을 찾아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요. 물론 여기서 곤충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생산해서 이것을 체험학습용으로 문화용으로 아니면 뭐 관광용으로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접목을 해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적은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용도의 어쨌든 산업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벅스 캠프 면적이 약 농지 면적이 540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시설 면적은 약 1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작목을 통해서 그 정도 규모에서 생산하는 그 소득액 대비해서 몇 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제 매출을 뭐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다른 것에 비해서 소득이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버섯 산업 하시는 분들이 전화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축산 한우나 유구를 생산하신 분들도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일주일이면 한 네다섯 분을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데 그분들이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새롭게 인생 이모작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농업을 하는데 전환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거죠. 적은 면적에서 적은 이제 규모를 통해서 적은 투자를 가지고 고소득을 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러냐? 어쩌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말해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물론 얘네들이 다른 작목 내지 다른 뭐 축산이라든지 다른 거 대비해서 먹는 먹이도 그렇고 걔네들이 또 우리 일손을 또 많이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최근에 뭐 환경에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뭐 물이 소비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가스라든지 환경 오염시키는 것들 많이 뭐 주범으로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적에 뭐 신농업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친환경 산업인 것도 분명히 맞고요. 또 융합형 산업인 것은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뭐 6차 산업이다 뭐 또 도시농업의 범주 포함돼서 또 풀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뒷차트에서 다시 이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곤충산업 시장 현황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용도별 곤충시장 현황 및 전망인데요. 이게 15년 뭐 이렇게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이게 조명이 너무 덥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낸 자료인데요. 자, 2011년도에 1,68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약 3천억 시장이었었고 또 농식품부에서 기대하면서 2차 5개년과 계획 가운데 2020년도에는 약 5천억 시장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11년도 보면은 학습 애완곤충으로 약 700억 시장, 화분매개 약 340억, 천적 96억, 뭐 사료곤충 쪽이 25억, 지역 행사용 400억. 근데 환경정화나 식용이나 약용은 11년도에는 없었지요. 근데 여기서 학습 애완곤충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기는 지역 행사용이 여기 학습 애완곤충 그 영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5년도에 약 3천억 시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농가들이죠. 현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다는 사람들 생각하기는 3천억 시장 아직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장을 놓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그렇게 활발하지가 못했었습니다. 물론 한쪽 분야 학습 애완 쪽에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똑같았었거든요. 식용이 조금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 정도 금액이 60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 공공기관에서 나름대로 농가에다 이제 뭐 현황 실태 파악을 정보를 이렇게 이제 받겠죠. 그때 농가들이 사실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소식을 주거나 통계를 줬으면 정확할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잡아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앞으로 기대되어지는 19년도지만 20년도 뭐 그 이후에 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기대하는 측면에서 물론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충분히 기대합니다. 그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R&D 연구 개발도 계속하고 있고 뭐 농가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홍보와 더불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 고소회를 갖다 놓고 드셔보시라고 하면은 아마 머뭇머뭇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시민들을 접해보면은요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머뭇머뭇하십니다. 근데 40대 미만 되신 젊으신 분들은요 생각 않고 야 미래 식량이래. 뭐.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한테 본인은 안 먹더라도 자녀들은 꼭 한 마리라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적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년도에 제가 저 킨텍스에서 행사할 적에 경험했던 바예요. 4월 달에 행사했을 때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는요, 70%가 도망갔습니다. 멀쩡하게 도망갔어요. 근데 10월 말쯤에 행사했을 때는 반대로 70%가 참여를 하고 약 30%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 정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더 좋아졌던 것은 도와진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행사할 적에 그 행사장에 가봤는데요. 거의가 다 80-90%가 참여하더라고요. 식용곤충 먹는 데서. 뭐, 그냥 먹는 것도, 네, 형체가 있는 것을 먹는 것도 그랬고, 분말을 드시는 것도 그랬고, 액기스를 드시는 것도 그랬고, 가공해서 쿠키가 됐든지, 제빵이 됐든지, 다른 요리로 만들어서 나눴을 적에, 시식할 적에요. 참여하는 그 빈도수를 보니까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놓고서 또 기대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는 믿습니다. 그러고서 2020년도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식용곤충 10억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아니, 천억을 바라본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저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런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시흥시에서 행사할 때만 하더라도 다르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4년 전에 2014년도 4월 달에 시흥시 곤충연구회가 조직이 되고
그 연구에 조직이 되면서부터 그 다음 달부터 시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셔서 이것 가지고 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곤충 기획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식용곤충도 애완곤충도 정화곤충도 사료곤충도 다 시험을 해봤습니다. 매년마다 참여하시는 그 빈도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식용곤충은 더합니다. 아예 부스 존 하나 한 존을 그대로 활용했을 적에 우리 한 농가 대표님이 계속해서 볶아서 공급해도 모자랄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있는 개꿀축제 때 곤충 기획전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작년 더블로 예산을 잡아놨고 양을 준비해 놨고요. 그때 또 저희들은 그 평가를 또 볼 겁니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적에 매년마다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식용곤충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지요. 학습 애완곤충도 다른 지자체 농가들이 우리 시흥시 농가들을 부러워하는 게 그겁니다. 찾아가는 곤충교실로 우리 시흥시 관내 전 학교에 찾아가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정규 수업 시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저희 자료 갖다가 그대로 모방해서 1년을 해봤지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없어졌습니다. 근데 올해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해 보다 보니까요. 기대 이상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역시 시흥이 선도하고 이것을 산업적으로 풀어가는데 또 곤충산업, 애완곤충산업 시장을 이렇게 선도하며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래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 시흥 초등학교 3학년 한 학년만 보겠는 얘기죠? 아니라고는 얘기죠.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4학년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찾아가는 곤충교실뿐만 아니라 농가에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도시농업 영역에서도 그렇고 농업농촌 프로그램에도 그렇고요. 창의체험학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여러 꼭지가 있거든요. 이쪽에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은 기대할 만하다라고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체험농장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뒤에 선생님들 군뱅이 생산하신다고 했는데요. 군뱅이 생산만 해야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체험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생산으로 들어왔으니 생산만 해? 이것도 아니죠. 군뱅이 생산에도 체험학습을 할 수가 있고 식용곤충을 생산, 그 거절이라고 하는 거, 갈색 거절이, 미롬을 생산해도 요것까지도 체험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농가들 16개 농가 가운데 4개 농가가 체험농가입니다. 나머지는 생산농가입니다. 그분들은 그럼 다 빼고 가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같이 어우러져서 생산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체험학습 푸는 것은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 빼고 가는 데가 없습니다. 5년 이상 되시는 분은 이선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우선 납품도 하게 하고 우선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힘들지만 그나마 같이 협력해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분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아까 여기에 한 분 계시다 가셨는데 그분도 진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근데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제가 자랑했던 부분은요. 출발은 늦으셨지만 지금 하시는 그 영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넓거든요. 식용곤충도 하죠. 사료곤충도 하죠. 소리곤충도 하죠. 애완곤충도 하죠. 전 영역에 다 손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화 못하느냐? 소화를 잘하고 계세요. 이런 교육 진행하는 것도 그 연차로 이 교육 참여 못합니다. 물론 과거에 준비되었던 경험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가 있지만 이미 전 영역에 다 손대고 다 하시는데 잘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적에 우리 시흥을 자랑하고 한 농가 한 농가 특징들을 다 자랑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식구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식구 자랑해줘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 곤충연구회 해운농가 한농가 한농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 남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면서 기대하고 뭔가 찾아오게 되고 사실 컨설팅 받으러 시흥으로 제일 많이 와요. 또 농가 투어도 시흥 쪽으로 제일 많이 와요. 어쨌든 그런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뭐 말씀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6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학습 애완곤충이 이제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꽃무지 등 50여 종이라고 이제 그 우리 보게 되면 곤충사육 육성법에 보게 되면 분류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 요 안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 그 다음에 흰점바위 꽃무지는 뭐냐면 아까 군뱅이의 성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초가 지붕을 뜯으면 그 지붕 뜯어내릴 적에 우르르 쏟아졌던 군뱅이, 그것이 흰점바위 꽃무지의 유충입니다. 옛날 그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에서부터 우리 간기능 개선제로, 간기능 보호제로 활용됐던 것이 그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애완곤충으로 학습곤, 이제 얼마 전까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애완곤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와서는 학습 과정에 들어가서 학습 과정 있는 것을 보고서 그냥 학습곤충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시장이 11년도에는 뭐 약 700억 분이 안 됐지만 15년에 420억 뚝 떨어졌죠. 근데 뚝 떨어진 이유는 여기서 아까 그 지역 행사곤충 요것이 따로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요것 두 개 포함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최근에 와서 지역 행사들이 많으면서 나비다, 반딧불이다 이런 것들 따로 분류해서 행사에 쓴다. 그래서 분류해놔서 학습 애완곤충 시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농가 수가 줄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랬느냐면 체험학습 농가들이 바쁘기는 상당히 바쁩니다. 바쁜 만큼 그때 당시에는 농가들이 체험 농가들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요 경기도권의 체험 농장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줄어갔어요. 줄다 보니까 이제 틈새가 좀 많이 벌어졌죠. 지금 있는 농가들이 그나마 조금씩 빨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틈새에서 조금 매출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20년도에는 좀 더 기대하고 있는 거죠. 590억하고 여기 보면은 약 2,500억 시장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화분 매개곤충 시장 그렇고요. 천적곤충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고요. 그렇지만 2차 5개년 계획 가운데 보게 되면 화분 매개곤충이나 천적곤충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다음 차트에서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약곤충 같은 경우는 이제 11년도 그나마 25억이었던 것이 자 15년도에 140억이었었고 자 20년도에 기대하기는 약 1200억 정도로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이게 계획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환경정화곤충 요거 사실 요 표본용도 그렇고 연구용이나 용품시장도 학습 애완곤충 시장 쪽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애완곤충에 필요한 건 용품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 애완동물들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케이스도 필요하고 먹이도 필요하고 또 다른 부산물들이 이제 부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수풍뎅이 한 쌍을 살려고 하더라도 부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케이스 들어가고 먹이 들어가고 거기에 놀이목 들어가고 또 원재료인 걔네들 그 산란할 수 있는 공간에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흙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텃밭이거든요. 여기까지 하다 보면 그 산업, 부해산업이라고 하죠. 부해산업 시장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부해산업 종사자들이 왜 외래곤충 수입을 안 하느냐. 헤라클라스라든지 오각장수풍뎅이라든지 외래곤충들이 상당히 화려하고 개체도 크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 오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애완곤충 시장은 일본이 훨씬 더 큽니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농가 산업이 그만큼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해 산업 시장이 큰 겁니다. 용품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내도 용품 시장 가운데 진입해 있는 분들이 자꾸 기대하기는 정부에다 자꾸 제안하기는
외래곤충 수입을 하자라고 자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외래곤충 생물은 아직까지 일체 못 들어옵니다. 특별히 이력제로 해가지고 큰 대형의 행사 같은 거 할 적에 들어와서 활용하고 다 폐각시키는 거죠. 이런 거 아니고 외래곤충 생물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죽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미럼 같은 경우 이제 죽은 것들은 들어오고 있죠. 수입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생물은 일체 못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면 국내 곤충 장수풍뎅이 사슴벌레가 대표적으로 학습해온 곤충인데 개체도 작고 또 뭐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약 50여 종이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7종 내지 8종뿐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도 그냥 우리 국내에 한 종을 쓰고 있고 사슴벌레 같은 경우 6종이 있습니다만은 6종 가운데 한두 종 정도 좀 더 넓게 얘기하면 3종 정도 쓰여지고 있고 사슴풍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벌레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메뚜기도 있잖아요. 또 귀뚜라미 있잖아요. 귀뚜라미가 애완동물들의 사료였었습니다만은 애완곤충으로 분류되기 이전에 사료곤충으로 또 식용곤충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사료곤충 쪽으로 포지션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료곤충 시장을 놓고 봤을 적에 귀뚜라미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귀뚜라미도 수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귀뚜라미 시장이 지금 많이 성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식용으로 가공된 것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나중에 시식을 이제 해보실 거예요. 미름도 드셔보시고, 고소에도 들어보시고, 이제 귀뚜리라고 해야죠. 귀뚜라미도 이제 한번 드셔보실 텐데, 맛이 약간 차이가 있고, 또 뒷끝이, 뒷맛이라고 하죠. 뒷맛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서 드셔보시면, 그런데 이 고소해라고 하는 것보다 귀뚜라미가 더 소문으로 더 왕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단계 그런 이제 위험한 일도 자꾸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용품 시장이 그만큼 커졌는데 또 최근에 와서 그 귀뚜라미가 소리곤충으로 해서 치유농업으로 분류가 돼서 장수풍뎅이나 나비나 귀뚜라미 반딧불이 사슴벌레 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제 치유농업으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치유농업으로 분류돼서 전국에 올해 두 개 지자체에 이제 보급이 됐는데요. 시범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이 1억 4천 2년차로 해서 1억 4천 사업인데 전국 두 개 가운데요. 우리 시흥에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요? 포함이 됐습니다. 예천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오는 게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시범 사업으로 소리곤충 아니 치유 농업을 처음 해가는 거죠. 물론 화훼도 있었고 또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곤충을 가지고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국에 두 개 가운데 우리 시흥에 가지고 와서 지금 시범으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아마 이달 말부터 그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킬 겁니다. 이것은 개인 농가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 곤충연구회가 이걸 가져다가 연구회 회원 농가들이 같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16개 농가가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소득 창출을 하고 공동으로 같이 이제 소득을 분배해서 나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 세계 곤충시장 규모. 사실 이건 뭐 세계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 뭐 중요할 수도 있고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천적곤충 시장과 화분매개곤충, 애완곤충, 그 다음에 축제 행사용 곤충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요 유럽 하면 농업곤충, 저기 뭐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저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식용곤충, 농업곤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애완곤충 이렇게 나름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경남북 하면 농업곤충, 전남북 하면 식용 사료곤충, 우리 경기도 하면은 그 학습 애완곤충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경기도를 나누게 되면은요, 저쪽 남양주를 중심으로 한 그쪽으로 하면은 식약용곤충. 요 시흥을 중심으로 이쪽 서남권 쪽으로는
학습 애완곤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천적곤충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다 이쪽 수도권 쪽에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뭐 이렇게 부도가 나서 다른 데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곤충산업 생산 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서울 경기가 381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도 43개, 충북이 124개, 충남 대전 쪽에 139개. 예,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기도 서울 인천권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들 보게 되면 이제 이쪽에 제일 많지요. 근데 이제 그 또 다음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분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생산시설과 체험시설과 연구시설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것도 경기도 쪽에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곤충 생산농가 용도별 비중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 약 77.5%였던 것이 15년도에는 51%로 뚝 떨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사료곤충 쪽으로 확 성장되어져 있고 식용곤충 쪽으로 좀 올라와 있고 저 환경정화곤충도 이렇게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환경정화곤충은 아직 그 시장이 준비가 안 되고 활발하지 않은데 통계는 이렇게 잡혀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특허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